네, 선생님. 리 교수 님 好. 네, 오늘은 따공우스 마지막 그 시간이죠. 네. 반의어를 또 한번 살펴볼 텐데요. 네. 어떤 게 있을지 볼까요? 自私自利. 自私自利.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? 自私大家都知道，只为了自己的这个利益着想。那么自利呢，也就只追求自己的利益。所以自私自利刚好就是我们大公无私的反义词。그러니까 自私 하면 되게 이기적인 사람 할때 쓰는 표현이잖아요. 네. 自私自利 하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. 따공우스 한 사람하고 완전 반대네요. 네. 네. 예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? 他是一个自私自利的人。他是一个自私自利的人。老师，你周边有这些人吗？这样的人吗？应该有吧。저는 지금 딱 생각은 안 나요. 이런 사람 있나? 잘 모르겠네. 저는 운이 좋은 것 같아요. 아직 이렇게 딱 떠오르는 사람은 없는데요.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없도록 여러분이 더욱더 좋은 사람이 돼주면 좋겠습니다. 내가 좋게 행동하면 또 남도 배운다고 하니까요. 그쵸?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再见。